네, 커팅의 중요 포인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크를 잘 잡으시고, 피크가 기타 줄을 치면서 이게 지나간 다음에 나의 손바닥 안쪽 부분이 기타 줄을 막아서 소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치고 막혀서 소리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너무 빠르게 한동작이 하다 보니까 기타는 쳤지만 막아줬기 때문에 이런 찻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오늘 오른손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보면은 피크가 지나간 자리에 요 안쪽 살을 먼저 붙여보는 겁니다. 어떻게 붙일 거냐면,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옆에서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붙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타줄에 붙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곳과 이렇게 손바닥의 안쪽을 기타줄에 내리면서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붙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손을 주먹 쥐고 하는 것보다 펴고 치는 게,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펴서 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걸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자, 그러면 정면으로 다시 봤을 때는 다운업을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이제 치다가 커팅할 땐 살짝 손목을 꺾어준다는 느낌을 쓰시면 돼요. 해볼게요. 잠깐 뒤로 가서 쳤을 때 이렇게 쳤던 거를 커팅을 해줄 때 순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꺾이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서 봤을 때는 붙어주고, 여기서 여기를 붙여줍니다. 더 가까이서 보시면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면서 착. 피크는 지나가야 돼요. 줄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내려가면서 손을 탁 꺾는다는 생각. 원래 치면 지금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커팅을 할 때는 조금 더 꺾는다는 겁니다. 원래 치면 이렇게 기타를 쳤을 텐데, 커팅을 하면 정면으로 봤을 때는 다시 치다가 커팅을 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